자, 오늘 오전입니다. 오늘이 7월 9일 오전 11시에 고할래 유튜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할래 유튜브를 기다렸어요. 이명팬 여러분들이. 왜냐면요, 손흥민과 이명웅이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고됐던, 자, 오늘입니다. 9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고할래 유튜브를 기다렸거든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명웅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손흥민이 이제 축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고할래 TV는 지난 8일에 토요일에 영상을 하나 올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고를 했어요. 일요일 오늘 2편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많은 폭발적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손흥민과 이명웅이 함께 축구하는 모습, 환상의 조합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2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자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또 조기 축구를 찢었다. 손흥민, 이명웅의 환상의 조합은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1편이 나왔을 때 2편에 손흥민, 이명웅이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서 자, 오늘 오전 11시에 고할래 유튜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나오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젊은 날배 오구TV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목이 뭐냐면요. 이명웅 보고 싶어 하는 팬들 두 번째 허탕치게 한 고할래. 뭐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요. 댓글이 난리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국민 가수 우리 이명웅님 항상 응원할게요. 너무 속상하네요.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뭐 이렇고요.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자 이런 분도 있고 속상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할래 유튜브까지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승성으로 너무 앞서가지 말고 아쉬운 마음 잠시 접고 묵묵히 기다려봅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영웅시대 여러분 썸네일에 손흥민 얘기 나왔잖아요. 실망스럽죠. 말하자면은 이명웅이 이 축구 경기에 나온다고 고할래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고할래를 비난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댓글을 썼는데 실망하는 댓글이 더 많아요. 속상해요. 이렇고요. 뭐 앞서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명웅이 나온다고 고할래가 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 이제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손흥민하고 이명웅이 함께 이렇게 축구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언론 보도가 쏟아져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할래가 영상을 올리면은 두편 올렸으니까 1편에 안 나오니까 2편에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여기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 분이 이 기사에 나온 이명웅의 상대편의 유니폼을 보면요. 자,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명웅과 손흥민이 함께 축구했던 상대팀의 유니폼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고,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올라온 상대팀은 빨간색이에요. 달라요. 장소는 같은 것 같아요. 장소는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1편이 나오고 2편을 예고를 하니까 이명웅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했는데 손흥민이 이렇게 이 게임을 하고 다른 게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할래 유튜브는 이후에는 이제 손흥민과 이명웅이 함께 축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명웅이 나오는 상대편의 유니폼이 노란색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영상 올라온 게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댓글에 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유니폼 보시면 알겠지만은 1편 나올 때도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2편에 이명웅이 나온다고 한적 없다. 고할래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팬들은 오해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편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2편에서는 손흥민하고 이명웅이 이렇게 나오는 축구 경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9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에 고할래 유튜브를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할래는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구독자가 엄청 늘었어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만 6천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9일 일요일 오전 현재인데요. 7월 4일에 이 축구 경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월 4일에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고할레의 유튜브의 구독자는요 51만 1,000명 했었어요. 5,000명이 늘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명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자 이렇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달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구독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댓글 쓰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큰 효과를 본 건 사실이고 실제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손흥민과 이명웅이 함께 축구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고할레는 엄청난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많은 분들 이명 팬 여러분들이 좀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할레가 이명이 나온다고 한 적은 없어요. 없고 스스로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기 때문에 영상 올린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손흥민하고 이명이 축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이명 팬 여러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자 오늘 나온 영상은 이렇게 상대편이 빨간 유니폼이고요 그리고 자 이명웅이 나온 모습은요 이렇게 상대방이 노란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엄밀히 따졌으면 고할레의 실수는 아니고 팬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너무 넘쳐서 이렇게 고할레가 영상을 두 개 올리니까 손흥민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명웅이 나오지 않겠나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지만 또 팬 여러분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올라온 고할레 유튜브에 축구하는 손흥민이 축구하는 모습의 영상이에요. 잠깐 볼까요? 자, 자 그래서 오늘 뉴스상트는 고할레 유튜브의 영상에 이명웅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팬들이 실망을 했는데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는 점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